Manners make it ducks. 안녕하세요, 우리 반쪽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의 펫 리뷰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제가 근황을 알리면서 살짝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우리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안전한 껌 히말라야 독추입니다. 이 히말라야 독추를 저 개스맨과 우리 반애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영상 끝에 이 히말라야 독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제 리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지켜보고 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조그만 강아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노령견 친구라 이가 좀 약하고 장이 좀 예민해서 사료나 간식 고를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는 영상으로 시니어 아이를 위한 뭐 부드러운 간식이나 사료 설명을 자주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구추를 고르게 된 건 정말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이 실내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노저크를 하거나 무언가를 아그작아그작 씹어줘야 하는데요. 보통은 뭐 이런 개껌을 많이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 아이는 노령견입니다. 먹는 것에 정말 깐깐해야 하죠. 잘못 먹어서 탈이 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한 좋은 간식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보게 되었죠. 정말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뼈 간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하고 구매하기도 쉬웠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익힌 뼈 간식이든 그냥 뼈 간식이든 간에 시니어 아이에게는 조금 좀 부담스러웠어요. 실제로 FDA가 뼈 간식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잘못 먹으면 아이의 위나 장에 상처가 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뼈 간식은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죽 개껌입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개껌도 정말 흔하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이 생산하는 과정이 비위생적인 곳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주기에는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정말 먹을 수 있어? 정말 먹을 수 있고 안전하면서 시녀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플러스 아이가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간식이 없을까 정말 오랜 시간 생각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히말라야 덕추였죠. 이 히말라야 덕추는 이 100% 치즈로 되어 있기에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가고 소화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실 덕추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간식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뼈나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 말고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이 진짜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이 히말라야 덕추는 치즈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첨가물이 없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치즈 베이스니까 기호성 당연히 좋고 껌처럼 딱딱해서 오래 먹을 수도 있죠.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딱 맞는 제품이라서 사실 이 히말라야 덕추를 찾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제가 돌보고 있는 이 아이도 좋아하면서 잘 먹어주었고 그래서 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주책이지만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게 된 거죠. 아무튼 오늘은 이 히말라야 덕추 리뷰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 히말라야 덕추를 생산하는 히말라야 펫 서플라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히말라야 펫 서플라이, 줄여서 HPS라고 한다 하네요. 이름이 히말라야죠? 맞습니다. 바로 네팔 에베레스트 산에서 방목한 야크와 젖소의 치즈를 사용해서 내추럴 간식을 만드는 천연 브랜드입니다. 이 히말라야 펫 서플라이는 네팔의 전통 레시피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현재의 도구추 레시피가 되었다고 하네요. 원래 이 브랜드는 네팔 내에서 조금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전 세계 50여 곳 이상 수출하는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유사추도 많지만 굳이 이 히말라야 펫 서플라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히말라야 펫 서플라이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꾸준히 네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 인증을 받았습니다. WFTO, 즉 세계공정무역기구에서 유일하게 이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덕추라고 하네요. 강제 아동 노동이라든가 너무 저렴한 원자재 구입 등을 일체 하지 않고 모두 절차에 맞춰서 제값을 주고 원재료를 사오는 공정무역 기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동 교육 기부입니다.
히말라야 파스타플라이 모든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치즈가 들어갑니다. 이 치즈 1파운드가 팔리면 책 한 권을 네팔 도서관에 기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네팔에 지금까지 와 17만 5천 개의 책을 기부했고 약 175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성 자립 지원입니다. 여러분, 네팔이란 나라는 히말라야산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자연재해가 정말 잦아서 사회 안전망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그 마을의 관습이라든가 힌두교적 교리가 더 우선시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성의 직업을 갖고 자립을 하는 경우 자체가 굉장히 드문 편이죠. 이런 상황이기에 히말라얀 패스터플라이는 여성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라인에서 얻은 수익의 100%를 네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여성기술개발센터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소셜함, 즉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히말라얀 패스터플라이의 측면에서 제가 정말 많이 반했는데요. 이 기업에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히말라얀 덕수 제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히말라얀 덕수 S사이즈와 여기 미디움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추가로 또 다른 맛인 치즈 맛과 치킨 맛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오리지널 치즈 맛을 볼게요. 보기 전에 일단 뒤에 라벨부터 우리 체크해야죠. 주재료를 보면 여러분 이 안에는 치즈만 나와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라임 주스, 소금, 효소만 들어간다 합니다. 이 외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네팔의 전통 레시피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치즈와 똑같은 레시피라고 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에 투기의 후년 처리 과정이 있어서 별도의 첨가물 없이도 유통기한이 미국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보증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자, 원자를 봤으니까 이제부터 개봉해서 볼게요. S사이즈 개봉해서 볼 건데요. 자, 여기 그 컷하는 곳에서 쉽게 오픈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오픈 됐어요. 오, 일단 작은 조각이 여러분 총 3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이 3개로 들어있어요. 다른 사이즈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하나씩만 들어있는데 S사이즈는 작은 이 조각이 3개라서 아이들한테 그냥 주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냄새 맡아볼게요. 냄새는 오우! 야, 치즈향이 진짜 납니다. 치즈향이 나서 이게 지금 건조된 상태인데 제가 맡아도 치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이들이 먹으면서 침이 좀 붙으면 치즈향이 조금 진하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조금 만져보면 딱딱해요. 제가 이렇게 힘을 딱 줘도 딱딱합니다. 진짜 딱딱해요. 이게 살짝 이게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이들에게 줘보니까 뭐 기존 개껌 있죠? 그 개껌하고 비슷한 강도일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글자글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딱딱한 게 신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솔직히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 덕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부드럽고 좀 덜 딱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좀 되게 신선한데요. 자, 이걸 여러분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팝콘처럼 부드럽게 변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히말라야 덕수를 물에 살짝 넣어서 불리면 이게 조금 말랑말랑해져요. 이 상태로 급여하셔도 되고 전자레인지로 대략 1분 정도 돌리면 짠!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제가 바로 꺼내는데요. 진짜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가지고 조금 식힌 다음에 애들 줘야 돼요. 바로 주면 애들 진짜 혀 됩니다. 이 뻥튀기가 된 상태로 여러분 아까는 되게 딱딱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힘으로 좀 주니까 좀 뭔가 부스러기가 부서져요. 상당히 아까보다는 정말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애들도 이렇게 좀 돌려서 주면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개껌 종류를 좀 오래 먹다 보면 정말 작게 남는 경우 있잖아요. 이 그걸 아이들한테 계속 주면 아이가 한 번에 꿀꺽 삼킬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진짜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히말라얀 덕수는 아이가 먹다가 이렇게 아주 작게 남았을 때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주면 딱딱한 것을 한 번에 좀 삼킬 연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좀 아이들 건강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놓이네요. 자, 앞에서 여러분 주재료와 식재 덕추를 봤는데요. 이제 영양 성분과 정확한 강도를 보겠습니다.
영양소는 간식이라 간단하네요. 조화면 69%, 조지방 1%, 수분 14%, 조소면 1%, 조엽은 7%입니다. 치즈만 들어가서 그런지 단백질이 엄청 높네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게 치즈잖아요. 우유를 발효해서 만든 건데 강아지는 유당 제거 능력이 좀 떨어져서 우유나 치즈 잘못 먹으면 토하거나 묽은변을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제품 속에 들어간 락토스, 즉 유당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히말라야 덕주는 자체 기술로 애초에 유당 자체를 전부 제거해서 치즈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 제품 전부 다 강아지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 기술 자체가 뭐 다른 제품과 달리 뭐 히말라얀 펫 서플리먼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라 해요. 멋있죠? 이제 오피셜한 강도를 보겠습니다. 히말라얀 펫 서플라이는 모든 제품이 이렇게 슈미터라는 강도가 있는데요. 0에서 9까지 있습니다. 히말라얀 덕추는 강도가 8인데 시종 개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빵튀기로 만들면 한 2 정도 수준으로 확 내려가요. 그리고 물에 불려서 주면 한 6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줘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칼로리를 보겠습니다. 각 사이즈마다 칼로리가 다른데요. S 사이즈는 대략 한 트릿당 106칼로리로 정말 낮은 편입니다. 이 원 트릿을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거의 한 2주? 길게 먹으면 2주까지 먹더라고요. 아무튼 거의 좀 오랜 동안 천천히 간식을 먹는 거라서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칼로리 자체가 매우 낮은 식품이라 다이어트는 아이도 부담없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반의 간식 체크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솜씨의 내추럴, 주의성분 없었죠? 100% 치즈였습니다. 합격! 두 번째 하이매트, 육류는 아니지만 동물성 단백질 치즈가 100% 함유되어 있죠? 합격! 3차 클레어 라벨, 전성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합격! 네 번째는 리콜, 히말라얀 덕추는 런칭 이후에 단 한 건의 리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합격! 히말라얀 덕추는 반의 간식 체크포인트 전부 합격했네요. 오늘은 디테일하게 히말라얀 덕추를 알아봤습니다. 100% 치즈로 되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껌! 공정거래 인증받은 유일한 덕추, 저칼로리 플러스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건강한 간식! 찬 장점이 많은 간식 히말라얀 덕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짠! 드디어 대망의 이벤트 타임입니다. 오늘 이 히말라얀 덕추 치즈맛 스몰 사이즈를 총 10분에게 드릴 예정인데요. 이벤트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에게 깨껌, 즉 덕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뭐 이후로는 뭐 집안 온 가구를 갉아먹어서 정말 꼭 필요해요, 아이가 이갈이 하느라 제 손을 자주 물어요 등등 여러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최종적으로 이벤트 설문지까지 작성해 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먹어도 안전한 히말라얀 덕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있고 정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